텍스처 코파일럿 서비스는 텍스트나 이미지만으로 쉽게 3D 게임 에셋을 디자인할 수 있는 AI 서비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래픽스 AI 랩에서 인턴으로 근무 중인 김장영입니다. 3D 게임 에셋이라는 것은 저희가 일상적으로 게임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캐릭터, 건물, 혹은 뭐 아이템 등을 뜻합니다. 3D 게임 에셋을 만드는 과정은 크게 4단계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모델링, 두 번째는 텍스처링, 세 번째는 리깅, 네 번째 애니메이션의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저희는 이 중 텍스처링이라는 과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3D 모형 위에 어떤 특정 디자인을 입혀서 우리가 원하는 생김새를 갖추도록 하는 것, 그것이 텍스처링 과정입니다. 이 3D 모델러분들이 평소에 이제 작업을 하실 때 가장 크게 겪고 있는 문제는 한번 생성한 에셋을 다른 버전으로 만드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만들어졌던 특정 에셋은 각 단계에서의 사람이 개입해야 되는 요소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인데요. 전체적인 스타일의 변경이라든지 남성형이었던 걸 여성형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큰 폭의 변화들을 수행하는 것은 거의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더 편할 정도의 코스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AI를 활용하게 되면 텍스트 몇 글자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그런 큰 폭의 베리에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워크플로우 상에서도 충분히 효용 가치를 가질 솔루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NC의 게임 제작 과정에서 이 텍스처링이라는 작업, 즉 3D에 디자인하는 작업이 너무나 필수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이 텍스처링 과정 전반에서 우리가 생산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면 NC의 게임 제작이 좀 더 창의적이게 되고 생산성이 높아진 형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23년 2월에 발표되었던 텍스처라는 논문을 기반으로 이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었는데요. 처음에는 저희 랩 내에서 활용할 이 얼굴 텍스처를 생성하는 레티큘러스 텍스처라는 연구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행을 했었습니다. 이후에는 얼굴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3D 에셋들에 대해서도 텍스처를 생성할 수 있게 개선을 하였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텍스처 코파일럿이라는 서비스까지도 연결이 되게 되었습니다. 인턴을 시작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실제로 사내에서 쓸 가능성이 있는 프로덕트를 만들 거라는 생각은 못했었는데 8개월간의 연구 및 개발 끝에 실제로 사내 알파 테스트를 진행해보기도 하고 여전히 다음 테스트들을 준비하고 있는 지금의 모습을 보면서 제 개인적인 목표가 실제로 실무에서 활용될 수 있는 AI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기회가 주어졌으니 제 개인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날까지 최선을 한번 다해보고 싶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최종적인 목표는 3D 게임 에셋 제작을 돕는 AI 코파일럿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아티스트 분들께는 텍스처링 과정과 모델링 과정을 돕는 조력자로서 일반적인 개발 직군, 기획 직군, 혹은 다른 원화 직군 등의 분들께는 그동안 접할 수 없었던 3D 모델링이라는 것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